야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롭데리아 갔더니 어린 세트 장난감 있잖아요. 뭐 리아 토이 뭐 세트를 사시면 5,400원짜리나 4,600원짜리 사시면 요걸 하나 준다고 합니다. 기차놀이 세트를요.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태엽 기차, 그다음에 헬기, 그다음에 애니멀, 트랙터 뭐 등이 있는데 요게 트랙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개를 이으면 트랙을 이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. 네,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화물차, 헬기, 애니멀, 트랙터 등이 있다고 합니다. 롯데리아라고 되어 있고요. 악기로 구입하시면 개당 1,500원이라고 그러네요. 뭐라고 써 있는데 뒤에 기차놀이 세트 대양 플러스라는 데서 수입을 한 중국산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이 1,500원에 구입을 할수 있다니. 봐, 이거 레고는 안될것 같은데. 트랙이 좀 레고는 안 됐겠죠? 봤어 봐. 기차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. 기차야, 일로 와라.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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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진짜네. 예, 딱 맞죠. 이런, 예,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, 레일은 짧죠. 레일은 짧은데, 단안갑부터 볼까요?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, 예, 뒤가 돌아가는 방식이고요.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, 조금 품질은 구립니다. 1,500원에 뭐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? 이거 화물칸이 있는데 뭐 그닥 볼 건 없을 것 같고요.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연결이 되는 것 같고, 자, 기차 레일 끼는 방식도 레고 방식이랑 비슷하네요. 그 제가 레고 정품을 못 만져봐서 모르겠고요. 레고 짝퉁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. 아,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셔서 껴주시면 되고요. 짠짜자잔짠. 아, 좀 품질은 구리네요. 플라스틱 보시면, 예, 좀 구리죠. 그래도 뭐 세트도 하나 먹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아, 저는 그냥 돈 주고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세트를 먹을 걸 그랬네. 근데 딴 거를 사면서 봐가지고 그 세트는 나중에 먹어봐야죠. 설계를 잘못했나? 우리 조카님 주면 좋아하실까? 좀 작다고 그럴 것 같은데, 이거 하나만 주면 별로라고 할 것 같고 하나 더 구입을 해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, 딱 연결을 하시면 지금 조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, 꽤 넓은 트랙이 완성되네요. 저번에 도라에몽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고요. 자, 잘 굴러갈지는, 네, 이렇게 굴러가는 방식이고요. 여기다 레고를 껴보면 레고를 밀어버릴까요, 얘가? 그게 궁금하네요. 자, 레고를 밀어라. 그만한 힘이 밀긴 좀 미는데, 예, 레고 트랙이 좀 약간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긴 하네요. 예, 호환된다는 점, 호환된다기보다 이제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, 얘는 이제 트랙 안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무진장 오래 도네, 시끄럽게. 자, 이번에는 2단으로 한번 돌아봅시다. 빠졌다. 그냥 이렇게 단순 심플한 모양이네요. 아, 허접은하다. 그런데 왕거에는 이런 트랩이 없지만, 아, 요거를 대 레고에다 이용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기차가 어둠을 달리는 은하수를 건너서. 야. 이렇게 못 달려. 기획고 때문에 잘 안 갑니다. 일단 기획고 때문에 이제 곡선이 좀 걸리네요. 이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고요. 그거 외에는 그냥 뭐
1500원짜리라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저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. 에이, 마음에 안 들어. 아무리 싸도 아닌 건 아닌 거죠. 혼자서는 잘 돌려나? 몇 바퀴 돌까요? 준비 시작! 자, 한 바퀴. 두 바퀴 조금 더 돌렸다. 두 바퀴는 돌아야지. 두 바퀴. 세 바퀴는 못 돌릴 것 같습니다. 가나? 세 바퀴 넘네요. 꽉 가면 한네 바퀴까지 돌겠는데요. 롯데리아 기차가 탈선을 했습니다. 1500원짜리 제품이고 세트 메뉴 하나 주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품질 좀 조악하고요. 뒤에 연결하시면 커브들 모두 잘안 돌아가니까 그점 참고하시고, 레고 호환되는 레고 기차가 여기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, 철길이 딱 걸리더라고요. 걸리는데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.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